남과 북은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2박 3일간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 회담 준비를 위한 의전, 경호, 통신, 보도에 관한 고위실무협의를 내주 초 판문점에서 갖기로 하였습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및 공동 번영을 위한 문제,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남북 간에는 물론 미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그 신뢰의 기반 아래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북한과 미국 간의 그 70년간의 그 적대 역사를 청산하고 북미 관계를 개선해 나가면서 비핵화를 실현했으면 좋겠다.